안녕. 안녕. (30분까지) 기다리기 좀 그래가지고 켰어요. 한 5분 정도 빨리 왔죠. 네,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켰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드레스 코드 뭐냐 그래서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흰색 입고 왔어요. 아주만 기다려 달라고요? 아, 그 30분에 딱 맞춰서 계획을 하신 분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흰색 안 입으면 강퇴는 아니에요. 강퇴는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흰색을 입는다는 것. 여기는 연습실 제 방입니다. 아니, 안 입고 와도 돼요. 괜찮은데. 흰색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콘서트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지. 콘서트에 대한 그런 후기 또는 제가 뭐좀 느꼈던 거 그리고 이제 오빛들이 댓글로 이제 뭐가 좋았다 뭐가 좀 인상 깊었다 뭐 오랜만에 본 콘서트니까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콘서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첫날 콘서트를 금요일 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됐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빠르게. 그때도 근데 그 콘서트 날들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일단은 그딱 오프닝을 하고 문 뒤에 서 있을 때 멤버들이랑 리프트에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심장이 쿵쾅거리긴 했어요. 제가 긴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딱그 쓰는 순간이 되니까 사람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스크린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전에 콘서트 했을 때는 함성 소리가 그때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 막 멤버들 VCR 뭐 희진, 현진, 뭐 하슬 뭐 이렇게 나갈 때 아와 환호성이 들리는데 그거 없이 박수만 있으니까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제 딱 스크린이 열리고 나서 요비들이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좀 실감도 나고 즐기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우 무대가 금세 지나갔어요. 왜냐면 이어서 막 다른 곡도 한게 아니라 끝나고 바로 토크에서 오프닝을 열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대 열기 페이버릿 아닌데? 맞아. 열기 페이버릿. 열기 페이버릿을 연속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열기 때 이제 그 무대에 돌출 무대로 이렇게 저희가 걸어갔죠. 브릿지에서 중간에 가니까 오빛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게 리허설 할 때는 물론 좌석이 있지만 사람이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2019년에 이제 버터플라이 발매하면서 콘서트 했을 때도 돌출 나가서 무대 했을 때 오빛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너무 가까이 있었고 첫날 페이버릿이랑 뭐 열기하고 이럴 때는 되게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오빛들도 부담스러웠어요? 서로 부담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뒷모습밖에 안 보이셔가지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돌출해서 하고 이제 스타랑 버터플라이를 연결해서 했죠. 근데 이제 앞에 열기랑 페이버릿은 오빛들이 무대를 직접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랑 와우랑 아니지. 버터플라이도 봤으니까 스타랑 와우는 이제 또 무대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니까 오빛들도 되게 새로웠을 것 같고 저희도 하면서 처음 딱 보여드리는 그 무대니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이번에는 정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콘서트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다른 뭐 유닛 것도 섞여 있었고 뭐 솔로곡도 섞여 있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유닛이 있었는데 그 유닛 중간중간에 토크가 없어서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막땀 식히고 머리 다시 드라이하고 메이크업 수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또 나가야 된대요 시간이. 그 왜냐면 이제 멤버들이 와이와이바이까지 끝내고 저희가 이제 토크를 하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와바 멤버들이 끝나면은 바로 들어가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셀카를 급하게 한두장 정도 찍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집히는 대로 막 찍었어요. 그냥 카메라 들고 냅다 막 다다다닥 찍고 또 멤버들도 뒤에 유니 무대 끝나고 급하게 갈아입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콘서트는 대기실에 들어갈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조금 다른 사람 할때왜그 대기실에서 조금 쉬다가 다른 멤버들을 하는 거좀더 보고 약간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틈 없이 복도에서 그냥 수정하고 바로바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수 없는 비밀을 제가 이번에 했죠.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무대였단 말이에요. 이알수 없는 비밀이라는 팀에 들어가게 된 순간부터 멤버들과 조화가 잘 돼야 될 텐데, 혼자만 너무 분위기가 안 맞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고, 연습을 하면서도 멤버들한테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나 정말 괜찮은 거냐고.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냐? 부자연스럽지 않냐?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멤버들은 아니야, 네가 지금 화장이 안돼 있어서 그래. 세팅이 안돼 있어서 그래. 아니면은 너의 옷이 지금 너무 연습복이어서 그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생각보다 팬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모니터 보고 자신이 좀 없었는데, 조금 이제 알수 없는 비밀 분위기에 딱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최애 무대예요? 감사해요. 아니, 오빛들이 좋아한다면은 저는 너무 좋죠. 오빛들이 좋아한다면 저는 그게 된 건데, 그냥 그랬어요. 괜찮을까라는 생각. 이번 최고의 무대? ROP라고요? 근데 저희 팀은 진짜 연습이 빨리 끝났어요. 저희는 그 연습이 안무도 한 이틀 만에 이제 정리를 하고, 동선이랑 이런 거 정리를 하고, 그 후부터는 그냥 디테일 조금 맞추고. 그리고 저희는 댄서 언니들이랑 같이 선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딱히 조율하고 이럴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습 과정도 되게 수월했고, 선생님도 저희 되게 엄청 괜찮다고, 막 이대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 무대를 준비하는 데는 힘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그렇게 숨이 안 차본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뭔가 딱그 감정에만 충실하게 무대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분위기.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핑크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왔죠. 그렇게 해서 한 무대가 플레이백을 보여드렸죠, 저희가. 플레이백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된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됐고, 오빛들도 아마 여기서 신곡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쵸? 플레이백 최고? 플레이백 눈물 버튼. 진짜 놀랬다. 신곡 기대했어요?
하긴 신곡 타이밍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신곡 타이밍은 아니긴 했어요. 솔직히 뭐 거의 항상 저희가 컴백과 동시에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거의 처음으로 컴백이 아닌 시기에 콘서트를 한 거였으니까 오빛들도 신곡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멤버들이 작곡이래. 작사에 이제 참여를 했고, 물론 저는 이번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우리 모두 이달의 소녀 전체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서 언니들이 예쁘게 가사를 써준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가사 나온 거 보고 가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가사랑 멜로디랑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빛들을 이렇게 다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오빛들 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 콘서트의 정말 명장면은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오빛들을 본게전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돌아가는 게 진짜 좋았죠. 노래가 감동이긴 했어요. 저희 안무 선생님도 그 플레이백이 무대가 되게 감동 포인트인 무대라고 후기를 써주셨어요. 저는 딱히 리프트 막 그렇게 무섭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 느낄 틈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 신곡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곡이라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무서운 거는 나안 울었어요. 저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안 봤네. 안 울었어요. 그리고 플레이백 하고 나서는 땡땡땡이랑 퍼펙 러브 하고 하이하이까지 했죠. 땡땡땡은 그것도 실제로 무대를 보는 건또 처음이셨네요. 무대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그건 되게 밝은 곡이라서 우리끼리 되게 재밌게 하자 그러면서 멤버들이랑 중간중간에 제스처도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짜려고 했었고, 퍼펙 럽도 그게 되게 콘서트에 적합된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팬분들이랑 좀 같이 놀아야겠다. 그런 노는 분위기의 곡이어서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되게 좋아요, 너무. 맞아, 퍼펙트 러브는 원래 앵콜 곡이 항상 그랬었죠. 그 순서가 항상 앵콜 곡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샌리스트를 짤때 밝은 곡들 콘서트 관계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곡 분위기에 맞게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앞에 노래들도 뭐 열기 페이버릿 스타
버터플라이 이거 구성한 것도 좀 앞에 비슷한 분위기들끼리 묶어놓은 거고 중간에 들어간 땡땡땡이랑 퍼펙러브 하이하이도 밝은 분위기 중간에 모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 무대로 돌아가서 훌라후프를 했죠. 훌라후프를 또 이제 처음 보셨는데 그 노래가 하면서 느낀 건데 엄청 신나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되게 신이 나고 멤버들도 되게 재밌게 했던 곡인 것 같아요. 저희 노래 중에서는 정말 정말 밝은 곡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약간 하이하이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밝음? 그쵸, 신났죠, 노래가. 진짜 약간 한국에서의 데뷔곡이 하이하이라면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일본에서 데뷔곡은 그 훌라후프. 뭔가 저희 그 데뷔를 딱 데뷔의 그런 밝음을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플라워프 안무가 좋아요. 중독성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한국어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빛들도 되게 훌라후프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이 뭐였지? 훌라후프 하고 옷 갈아입으러 갔죠. 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저희 항상 옷 갈아입을 때가 진짜 난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앞에서 조금 몇 명씩 나눠서 옷을 갈아입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정말 다 같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게 되면은 난리예요. 그래도 멤버들이 이제 좀 단련이 돼가지고 옷을 굉장히 잘 갈아입어요, 빨리. 그래서 이제 제복 입고 소아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랑 와이낫까지 연결해서 했는데 저희 처음에 그 인트로 등장할 때 유닛별로 등장한 거 아시죠? 유닛별로 등장을 해가지고 소아슬 자리를 잡았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콘서트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곡이었고 소아시 되게 세잖아요. 노래가 웅장하고 좋은 타이밍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엠카에서 1위를 했던 곡인데 그 곡을 또 오빛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1위 했던 그 순간에 앞에 이렇게 오빛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지 못했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무대를 보여주게 되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아 이번에 콘서트 무대 보고 최애곡 됐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보면은 소아시 구성이 정말 꽉차 있어서 아마 화려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도 연습하면서 처음엔 음원을 받고 되게 이랬어요. 놀랬어요. 그렇게 조금 엄청나게 강렬한 댄스 브레이크가 들어갈지 조금 살짝 상상을 못 했어가지고 음원을 받고 와 대박인데? 이랬었어요. 연습을 하면서도 대박이다 이랬어요. 쌤도 되게 멋있게 짜주시려고 했고, 저희도 항상 그 인트로 이런 거 안무 내면은 되게 파워풀한 안무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소아 옛날에 인트로 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알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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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탕 하고 이렇게 웨이브 이렇게 도미노로 하는 거, 거기 선생님이 계속 거기를 포인트를 해야 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신경 쓰면서 했던 안무였어요. 그리고 와이낫은 되게, 저는 와이낫이 생각보다 신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활동할 때는. 근데 이번에 콘서트 때 하니까 와이낫도 되게 신나는 곡이더라고요. 소아시랑 붙어 있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소아보다는 가벼우니까 뭔가 좀더 신이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이나 짱 신나요? 맞아, 오비틀이 없어서 안 신났나 봐요. 그랬나 보다. 내적 댄스 유발곡? 오비틀은 콘서트 갔다 오고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나요? 피티티? 플레이백? 대했나요? PTT 버터플라이 타이틀 모음집. 그거 하고 이제 저희가 댄스 온 마이 온도 하고 데이 앤 나잇도 했잖아요. 근데 데이 앤 나잇은 원래 첫 셋리스트 이렇게 주셨을 때는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회의를 들어가서 같이 다시 짤 때는
이 곡은 꼭 했으면 좋겠다. Day and Night을. 뭔가 그게 오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보여줄 기회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정말 유일하게 콘서트에 오면 볼수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이걸 뭐 저희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할 수도 없고 CD 올릴 곡이니까 사실 얘기하면서도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실까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셔서 저희의 바람대로 Day and Night이 들어갔어요.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Day and Night 같이 불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저그 계속 Going around, oh, so what? 하는 그 파트를 아 오빛들이랑 너무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오빛들도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야. 봉인. 내 입을 봉인하고 나의 흥을 봉인해서 이렇게 너무 소리 지르고 싶었죠. 다음에 콘서트에서 만약에 또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소리가 된다면 제가 오 하면은 오비들이 so what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라 부를 거 쫓겨날까 고민도 했어. 안 되지 그러면 속으로만 울어야지. 그리고 오도 앵콜곡으로 했잖아요. 저희가 너무 넣고 싶었던 노래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노래는 또 거기 비비언니 파트 예 가자 원투 하는 거기 맞아요. 거기 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온라인 콘서트랑 집에서 했어요? 굿 잘했어. 녹음해 갈 걸. 아, 저희도 그런 응원법이나 뭐 이런 떼창 부분 아, 좀 녹음이라도 뭔가 틀어놓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쉽게 못했죠. 아, 조금 불렀어요? 조그맣게? 마스크 안에서 조그맣게 부르면 뭐 저희 노래소리가 커가지고 막 들리진 않을 테니까. 밖에 춤추는 거? 제 예상, 예림이. 예림이가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TT도 저희가 처음 보여드렸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 생각한 무대였어요. 그게 정말 방송으로 봤을 때도 너무 멋있고 무대가 저희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장충 체육관을 날려버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뚜껑을 날려버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춤을 췄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정신없이 바로 옷 갈아입고. 아무튼 되게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관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오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표정이 막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눈빛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눈빛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정말 그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뻤고, 팔 아플 텐데 이렇게 응원봉 계속 들고 있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자꾸 저가 울 거라고 콘서트 전부터 오빛들이 계속 손해주 100% 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죠. 왜냐면 저는 강해졌으니까. 뭔지 알죠?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되게 벅차오르긴 했는데, 아, 이게 참아지는 게 컨트롤이 좀된 건가? 아, 그리고 운다고 운다고 하니까 괜히 더안 울고 싶은 거 있죠. 아, 손에 100% 운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절대 안 울어주겠어 이러면서. 오빛들은 울었나요? 아무도 안온것 같은데? 내가 얼굴을 막 봤을 때는, 몰라, 마스크를 껴서 그런가? 그냥 바라봐 주는 느낌이었고, 와, 운다라고 못 봤는데? 오열했어요? 아, 오열한 사람 많네. 와우부터 울었어요? 그렇게 신나는 노래를 하는데 왜 울었어요? 아, 다 마스크 젖어서 집 갔어요. 난 오빛들이 울길 바랬지. 오빛들이 내가 울길 바란 것처럼 저도 오빛들이 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365때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 우리 감동받아서 온게 아니라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그 눈에 들어가서 온 거예요? 꽃가루가 좀 많이 날리긴 했죠. 근데 꽃가루가 그 정도 날려야 좀 뭔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찔끔 이렇게 뿌리면은 안 뿌른 님만 못하죠. 가방에서 꽃가루 30개 나왔어요? 그거는 가방에 넣어간 것 같은데? 주워가지고? 한 주먹 주워가지고 가방에 넣은 거 아니야?
다 여기저기서 꽃가루 많이 나왔구나. 가방, 모자, 안경. 콘서트 갔다 온거 티내네. 꽃가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튼 참 오랜만에 해서 너무 즐거운 콘서트였어요. 이틀이 진짜 뭔가 꿈만 같이 샥 지나가가지고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콘서트를 본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게더 슬퍼요. 그래도 저는 눈에 많이 담아왔어요. 이 오비들의 그 눈빛과 응원해주는 거랑 그리고 또막 이런 거 슬로건 이런 거 들고 있었으면은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진짜. 위에서 진짜 잘 보이거든요. 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딘가에서 막 하다가 이렇게 손해주가 막 이렇게 하면은 딱 손해주만 들리잖아요. 그 뭔가 내 이름은 되게 잘 듣고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콘서트에 가서도 그때 올라가면 딱 그래요. 2층 슬로건도 보여요. 처음에 막좀 조명 막 엄청 쐬고 막 이런 때 아니면은 2층도 잘 보여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내 이름이 보여. 큰거 들고 있는 거 봤는데 누구세요? 난 우리 가족인가? 생각했어요. 저 정도로 크게 응원해주는 사람이면은 저거는 가족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이 그럴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현수막 그런 느낌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겨.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슬로건 많이 받았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끝나고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한 무대기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진짜 모아서 이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담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엔 VCR이 되게 길게 들어갔죠. 전에는 VCR을 막 따로 찍고 이런 거는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VCR도 아예 따로 찍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저희는 이제 옷 갈아입고 하느라 VCR을 못 보고. 저는 처음에 저한테 리포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체리와의 인터뷰 대결 이렇게 그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콘티가 예림이의 그 텐션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너무 축 처질까봐 걱정을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걱정을 했어요. 다음에는 누가 할까요? 다음에는 뭐 다른 컨셉이 일 수도 있는데, 우리만의 컨셉으로 또 누군가가 그 리포터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잘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브 언니가 멤버들을 응원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봤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고 딱 나오면은, 준비를 다 하고 나오면 그 VCR 정도부터 볼수 있더라고요. 시간 자체가. 그 부분만 리허설 때부터 계속 봤어요. 그 오빛들은 다음에 콘서트 하면은 어떤 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라드도 괜찮고, 춤이 없는 댄스곡도 괜찮고. 큐리오시티, 위성, Where You At, 로지, 숨바꼭질, 원웨이, 넘버원. 위성이 많네. 위성 이번에 들까 말까 했었던 곡이긴 해요. 로지? 얌얌송?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멤버들이 하면 좋겠네요. 그 나프렌즈랑 얌얌송 또 하면은 재밌겠는데요? 어차피 저는 아니니까. 추가하는 냠냠이? No. No. 유니버스도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이런 거를 다 이제 다음 콘서트 때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셋리스트를 잘 짜보겠습니다. 하와이안 커플 언제적 얘기예요. 그때가 2018년인가? 그쵸? 저 이제 곧 있으면은 솔로 데뷔도 이제 4주년인데 벌써 4주년이래요. 다음 달이죠. 시간이 진짜 빠르네. 그때 루나 스튜디오는 진짜 우리들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모아가지고 했었는데, 그쵸? 몇 명 정도였어요? 루나 스튜디오는? 진짜 한 제가 느끼기로는 한 50명? 아, 50명 아니에요? 400명? 300명? 아니,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작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비들이? 그때 이제 그런 느낌에 공연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사랑을 해줘서. 그때가 제일 적은 인원의 공연이지 않았을까. 좋은 일이죠, 진짜. 계속 더큰 곳으로 간다는 게 오빛들이랑 같이 한 단계씩 성장을 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 공연장 없어졌어요? 에이, 충격. 언제 없어졌지? 그래, 더큰 데로 가야죠, 이제.
저희는 더 큰 무대를 원합니다. 야망을 갖고 더 큰 무대로 해외도 가야죠. 맞아요. 해외 투어도 가야죠. 세계로 뻗어가는 이달수. 와바 리팩 언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팩? 4년 다 돼가는데 리패키지를 내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새 앨범을 내는 게 낫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아, 저희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좀 슬프네요. 저희도 콘서트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유닛 무슨 노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무색할이만큼 곡이 적어서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 너무 지금 너무 그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달의 소녀 완전체로 지금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년좀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한 6년 차 때쯤에는 리패키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 4년도 아니고 6년 만에 리패키지. 루나도 발라드? 루나도 발라드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안될것 같아. 그거는 이미 저희의 손을 떠난 프로젝트여가지고 다시 돌아올 순 없어요. 딜레이버 썸데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더 좋은 노래를 내는 수밖에. 와바 리팩은 가망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내면 되는 건데.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낼수 없는 프로젝트여서 어쩔 수 없이 무산이 됐지만 리패키지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죠. 콘서트 때보다 크게 오열 중? 괜찮아, 괜찮아. 랑데뷔 뮤비? 그건 나도 궁금한데.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 디지패디 감독님 외장하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 근데 진짜 예쁘게 잘 찍어주셨거든요? 탐구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진짜 드론까지 날려서 찍은 건데 모르겠네. 뭐가 이렇게 많냐고요? 그러게요. 그건 좀 궁금하긴 하다. 아니면 나중에 막 리패키지 할때 보여주려고 감독님이 아끼고 있으실 수도 있잖아. 6년을 기다렸다 하고 짠 공개를 하는 거지. 감독님도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 감독님이 왜 아끼냐고? 드론까지 띄웠는데 좀 소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다음에 만나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좀 행방이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우리도 못 봤, 우리 못본거 같은데? 그냥 촬영할 때 이렇게 모니터는 했죠. 근데 완성이 됐었나? 뭔가 본거 같기도 하고. 콘서트 뒤풀이 얘기하다가 저기 유물 시대 그때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 맞아요. 이야기는 흐름을 타고. 4년 전거 뒤풀이한데.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뒤풀이를 못했잖아요. 지금 다 하는 거지. 그때는 뒤풀이를 못했으니까. 영상회?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영상회 때는 제가 들어와서 솔로를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티저 막뜰 때쯤이었던가? 그래서 그때 언니들이 영상회 때제 이름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나긴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걸잘 몰라요. 영상회 때는 오빛들이 있는데 나는 없었어요. 웃기죠? 이런 그룹이 어딨어요? 팬이 있는데 나는 몰라. 팬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세계 얘기예요. 완전 나는 그냥
저기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그냥 나는 몰라. 집에서 믹스나인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얘기해요 지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냥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갔고, 멤버가 12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 마지막이 저가 될 줄은 그것도 몰랐고, 어찌저찌 하다가 보니까 탐구에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촬영 테스트 하더니 그게 12번째 멤버 티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블러소녀? 블러소녀 전 아니죠. 블러소녀 누가 있었는지도 전 몰라요. 저희는 다 이름도 티저 올라온 거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녹음실에서 저의 첫 티저가 올라가기 2시간 전에 올리비아 헤다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말문이 막혔던 충격적이긴 했지. 저는 제 본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해주라는 그 아이돌이 활동하시는 분 중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지도 않으면은 해주 써도 좋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세계관 이런 거. 그런 이름에 세계관이란 게 담겨 있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때 계셨던 이사님한테 이름 가지고 카톡도 보내곤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시절이어가지고. 아담이라고 했을 때, 아, 이사님, 근데 이름이 좀 아담인 거좀 별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참, 당차죠? 이사님한테 그렇게. 언니들이 당시에 들었으면 정말 뒤집어질 만한 그런 발언이죠. 매니저님도 깜짝 놀랐을걸요? 그때 당시에는 매니저님이랑 그런 개념도 아예 없어서 몰라요. 그냥 어떻게 지내왔나 싶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년 차가 됐어요.
그래, 제가 아담 싫다고 했던 게, 아니, 제가 아담하지 않은데, 아담은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올리비아에 적응했어요. 가끔씩 교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빼고는 괜찮아. 가끔씩 외국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빼고는 익숙해요. 근데 오빌 때도 다 해주라고 부르잖아요. 예명을 놀릴 때 빼고 안 부른대. 놀릴 때만 예명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의 이름 가지고 놀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에 뒤풀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슬슬 금지, 또 사람들 맨날 오빛들 맨날 슬슬 금지. 마무리 멘트 금지, 슬슬 금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페브로 물어봐도 되고, 했죠? 저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